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브라질과의 월드컵 16강전이 열린 오늘 새벽, 한국 축구대표팀 조규성 선수의 모교 광주대학교에서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광주대 재학생과 축구부, 교직원 등 800여 명은 오늘 새벽 4시부터 대강당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며 대표팀을 향해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국이 1대4로 패해서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응원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대표팀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내렸지만 목마른 상수원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광주의 주 상수원인 동복호 저수율이 30%대도 깨졌습니다. 물 사용량이 줄기는 했지만 제한급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유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의 최근 하루치 수량은 16만 톤 정도입니다. 한 달 사이 3만 톤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도 동복호 저수율은 계속 낮아져 29%대까지 낮아졌습니다. 동복호 저수율을 전산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30%가 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수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치수탑을 보면 만수위와 비교하면 10m 이상 수위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비가 내리긴 했지만 저수율 하락 속도를 뚜렷하게 늦추진 못한 겁니다.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한 한달 사이 물 사용량이 줄어든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동복호와 주화물을 포함한 광주시의 하루 평균 물 생산량은 지난주 45만 6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만 7천 톤보다 8.2% 줄었습니다. 공급하는 일수에 따른 고갈 일수가 나오면은 제한급수 일정 등이 이렇게 확인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완벽하게 저희들이 벗어나려면은 20% 정도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물 생산량 절감 효과를 분석한 뒤 제한급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수준에서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요즘 대학교 4학년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취업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한 지방대 정보전자공학 관련 학과가 8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취업률의 비결,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교수의 강의를 집중해 듣고 있습니다. 이 학과 학생들 중 80% 이상은 이미 반도체 기업에 취업이 완료된 상태. 지난해부터 이 대학이 전남대와 전북대 등 5개 대학과 함께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광주 엠코 테크놀로지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실제로 장비들 보면서 어떤 오퍼레이팅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산업체에 가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이전까지 이 학과의 취업률은 40%대. 하지만 올해는 85%에 이르는 지방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취업률에는 산학 연계에 더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와 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해 매년 20명 이상을 교육시킨 교육 협력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기다 취업 준비생들을 밤늦게까지 끈질기게 지도해온 교수의 노력도 한몫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회사와 같이 이제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실제 면접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입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도 목포대와 나주켄텍 그리고 한국전력 등과 연계해 지역 특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도 자체적인 사업도 다수 발굴하고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건의를 통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 뒤에는 철저한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는 교수와 학생들의 철저한 준비가 자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우치공원을 시설률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해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우치공원 활성화 기본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공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치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시설률이 40%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또 우치공원 동물원도 재정비하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수영장과 레포츠 시설 등 즐길 거리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내년 4월 순천에서는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2013년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국제정원 박람회인데요. KBS는 정원의 미래 가치를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0년 우리의 정원 문화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백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와 청량한 바람, 마치 숲속에 온 듯한 이곳은 서울 도심의 백화점입니다. 사진을 찍고 차를 마시고 실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백화점을 찾습니다. 실내에 이렇게 정원이 있는 백화점이 흔치 않고, 그리고 이것도 완전 리얼리티를 살려서 바람도 불고 진짜 약간 편하게 올 수 있는 정원이 하나 생긴 느낌? 순천 정원 박람회 이후 10년, 정원은 이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 2년 만인 2015년 시작된 서울 정원 박람회. 도시 재생을 테마로 매년 장소를 옮겨가며 열립니다. 일회성 행사는 최대한 지양을 하자. 네, 저희가 지금 조성한 작가 정원, 학생 정원, 시민 정원은 계속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돼서 그것이 이 공원의 한 부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치른 순천은 도시 전체가 정원입니다. 잘 다듬어진 조경수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연못. 개인 주택에 딸린 정원이지만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순천시 등록 개방 정원입니다. 가족만 보기는 너무 아깝다. 이거 순천시의 개방 정원에 가입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고. 개방 정원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민간 정원 40여 곳이 개방 정원으로 등록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마을 정원이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로 들썩입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꽃밭과 아기자기한 소품들, 이웃과 함께 삶의 터전을 돌보는 사이 공동체는 물론 주민의 생활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마을의 정원을 조성하기까지 많은 교육과 직접 참여를 하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착이 가고, 또 이 애착이 가는 내가 만든 정원을 다른 손님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뿌듯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정원을 생활 속으로 들여온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순천시는 내년 4월 또 한 번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광주시 의회에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익문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는 교통 전문가가 아니고 경영과 행정 경험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내일 조익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4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위탁으로 치러지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별도의 선거사무소와 사무원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가 영하 1.6도, 담양이 영하 5.8도, 곡성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 추위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함평과 화순 영하 4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9도로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광양과 고흥의 낮 최고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무안 10도, 완도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으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